안녕하세요. 꽃대신당 두 번째 노 아이디어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우리 구독자 우리 여러분이 좀 많이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고민 상담 저하고 조금 풀어가시려면 꼭 아래 하단에 보시면 매일 녹음 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력 생일은 1900입니다. 제가 지금 프랑스에 유학 중에 있거든요. 프랑스 건축 쪽으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건축. 건축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너무 제 앞길과 제 미래가 너무 오리무중 안개에 휩싸인 느낌인 거예요. 너무 막막하고 그럴 때지. 한치 앞을 모르겠고 왜냐면 제가 건축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애들이 하는 걸 보면 제가 그렇게까지 건축에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물리 쪽으로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학사만 졸업하고 석사는 그런 뭐 실내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뭐 무대 디자인 이쪽으로 아예 그냥 방향을 틀지 아니면은 그냥 건축학교 학사 따고 석사도 건축으로 따고 그래서 계속 그냥 건축가로 건축가 자격증도 따서 건축 쪽으로 파리에 취업을 할지 그게 제 고민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굳이 그렇게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파리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싶거든요. 취업도 하고 뿌리도 받고. 그런데 뭐 인종차별 문제나 제 프랑스어 외국어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저를 간단히 얘기하지만 저를 되게 시기 질투하는 한국 여자애들이 많았어요. 뭐 타지에서는 한국인 되게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같은 한국 애들이구나. 뭐 시기 질투를 받는다고 하면은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까지 뭐 마음이 강한 편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뭐 반박을 하는 성격도 아니고 속으로 삭히고 뭐 싸움을 좀 회피하는 성격이고 뭐 어떤 한국 여자는 뭐 저는 시기 질투해서 뒤에서 저에 대한 뒷소문을 조작해가지고 일부러 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흩뿌리고 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저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업과 인간관계다. 건축가 좋은 거를 팔자 있는 거를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 그리고 프랑스에서 자리를 잡고 싶은데 어찌됐든 지금 공부를 하는데 약간의 슬럼프가 운에서도 따라오는 것 같고 사람한테 구설에 휘말리다 보니까 공부도 공부지만 거기에 약간 슬럼프가 젖지 않았나 싶거든. 근데 자존감이야. 첫째는 자존감이고 성격에서 지금 많이 네가 못 견뎌주는 건데 한국인이 같이 공부하는 한 곳에서 자꾸 그러니까 네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 욕 좀 해줄게. 못된 년들. 인테리어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좀 네가 가고 싶은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지금 건축학과인데 인테리어 쪽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쪽으로 조금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3, 4월이 좀 지나고 나면 네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좋을 것 같고 7, 8월 달이 가면 이런 루머나 구설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땐 지금부터 한 3개월인 것 같아. 가을, 늦가을 되고 겨울이 되면 조금 사그러지고 내년에 가면 네가 이 마음이 불안정한 게 조금 없어질 것 같아. 그리고 내년에 27에 돼서 많은 거를 네가 조금 그동안에 고생했던 게 얻어질 것 같거든. 네가 은근히 고집이 있긴 하거든.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지요. 그래서 약간의 성격 쪽으로 보면은 새침대기 같은 데가 조금 있어. 그런 게 친구들한테 조금 미움을 사지 않는 너의 이 젊은 시절 아닌가 싶거든. 지금부터 조금 잘해서
일단은 공부하는 학생이고 너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랑스까지 유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더 네 말대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졸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가 서른자에 가면 선생님 봤을 때는 시집을 조금 늦게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서 너의 어떤 계획을 조금 많은 거를 좀 활동을 해서 얻어지는 게 컸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는 사주야. 자, 40대에 들어서서는 조금 생활의 어떤 경제적인 거 이런 거에 많은 아픔이 선생님처럼 있을 수 있어. 50줄에 가서는 많은 거를 네가 명예운도 있을 거라고 봐요. 관의 운이 커. 조금 너의 포부를 조금만 이 시간에 넓게 가지면 지금이 네가 힘든 것 같지만 거꾸로 이 아픔을 디뎌서 너한테 많은 경제적이나 너 명예나 또 네가 얻어지는 거나 클 수 있다라고 선생님 보니까 힘들어도 선생님 아까 지금 뭐라 그랬니? 3개월이 가면 겨울 때쯤 늦가을이 가면 네가 조금 좋아질 것 같고 내년 3, 4월이 가면 분명히 선생님이 네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랬어. 조금만 네가 마음에 여유로워졌으면 좋겠고 또 팁을 선생님 줄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취미 활동을 꼭 하라는 거.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